거래량은요. 거래량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 막 처음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. 거래량이. 왜냐? 누군가 사줘야지만 올라가는 거니까. 누군가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사야지만, 즉 황소들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. 처음엔 그래요. 처음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있어야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. 왜냐?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만큼 샀던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. 안 팔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어떤 믿음만이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닌 확실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, 성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. 더 갈 수 있는 거고요. 이들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을 보이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거래가 막 생겼어요. 그런 양봉이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생겼다. 그러면 이거는 사는 사람도 많지만 파는 사람도 많은 거잖아요. 막 사다가 많이 사다가 중간에 안 팔다가 어느 날 많이 팔아. 그럼 나도 같이 파는 거죠.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거래량은 밑에서 가격이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은 거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많으면 양봉이 나서 막 거래량 치면서 막 올라가면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반대로 파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올라갈 때 최초에 올라갈 때 거래량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 거래량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반대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. 이때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럼 좋지 않은 거예요. 그렇죠? 이건 확실한 매도 신호란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쭉 떨어지는 동안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야 돼요. 왜? 더 팔 사람이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. 그래야지 터닝을 할 수 있거든요. 주가 이만큼이나 떨어졌는데 자꾸 파는 사람이 많아. 이거 안 좋다라는 거예요.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거래량이 쭉 생기면서 십자형 또는 양봉이 막 발생을 해요. 아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구나. 황소가 들어왔구나. 여기는 곰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는 황소가 들어왔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말씀드린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.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큰 거래량들이 있죠. 이런 거래량이 있잖아요. 그러면서 올라갔어요. 자, 요번에 2차전지 다 빠지면서 많이 빠졌죠. 4만 9천원에서 3만 1천원이니까 얼마 빠진 거예요?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자,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거래가 없어. 오케이. 근데 이날 음봉난 날 마이너스 20%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%로 끝날 거래량이 늘었죠. 이날 만약에 아래 꼬리 들지 않고 이렇게 이게 음봉으로 그냥 끝났다. 이렇게. 그러면 얘는 아웃이에요. 아웃. 다 팔아야 됩니다. 근데 아래 꼬리를 달았잖아요. 이건 매수세의 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빼자고요.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. 얘는 이거 빼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더 없어. 이런 게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즉 최초에는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. 그래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는 게 더 갈 수 있는 거지. 이렇게 빠지는 동안 거래가 생기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다 팔고 황소들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그냥 심플하게 아 황소인가 황소의 힘이 세냐 곰의 힘이 세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쪽이 힘이 센 쪽으로 이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. 얘도 잘 보시면 최초의 거래량이 있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죠.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거래량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. 비록 양봉이 나도 파는 애들이 벌써 발생이 된 거예요. 그러다가 다시 거래 생기면서 쫙 올랐습니다.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요. 얘는 거래량이 이 거래량은 급감한 게 아니에요. 꽤 거래량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기업의 가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꽤 거래량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는 차트로 볼 때는 거래량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얘는요.
얘는 거래 생기 찔리면서 빠졌네. 보세요. 최초에 여기 있었어.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증가하면서 이만큼 올랐어.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할 때 거래가 들쑥날쑥 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거래가 이렇게 있어. 얘는 이 정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 이하로 아주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얘는 거래량이 좀 있네요. 상대적으로. 급격하게,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이 정도인데 급격하게 빠지는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얘는 대형주니까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요. 어느 정도 있는 주식인데 최초에 거래가 생기다가 올라갈 때 거래 조금씩 줄다가 그 다음 거래 생기면서 이만큼 갔어요. 그리고 와서 이만큼 빠지는 동안 거래가 서서히 빠지기는 했는데 거래가 좀 있어. 대형주라서 그래요. 이게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거래량이 아주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서 빠졌다. 그러면 더 탄력이 좋은 거거든요. 거래량 얘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.